내가 저 다니는 클럽인데 일요일이라 이제 같이 민우랑 같이 오거든요. 가끔 운동하러. 취미생활도 비슷한 부자, 그러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민우는 늘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자상한 아빠가 고맙습니다. 할 때 공을 끝까지 보라고. 그래야지 그 정확하게 공을 칠 수가 있어. 아빠가 있어 한국 생활이 더 즐거운 민우입니다. 주말 오후 민우가 찾은 곳은 누구나 지날 치 법한 자전거 앞에서 눈길 발길을 떼지 못하는 민우. 저기 있는 자전거 혹시 가려져 있는 거 아닌가요? 어디요? 저기 있는 거. 어떤 거요? 자전거 있는데 거기 쓰레기요? 네, 자전거. 어떤 자전거를? 저기 자전거 있는데 그거 혹시 파시나요? 공짜로 줘도 안 가져갈 것 같은 고물 자전거인데 민우의 눈빛은 초롱초롱합니다. 있나 이걸? 올라가는 게 이상 없겠는데. 봐봐요, 탈 수 있나? 아, 고물이네. 괜찮긴 한데 대체는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다음 버리고 탈 수 있으면 가자 하고. 얼마야? 그냥 가져가. 잘 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잘 타. 네, 감사합니다. 횡재한 기분이 이런 걸까요? 기분 좋게 아저씨가 공짜로 잡아주시네요. 사실 민우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는데요. 고무를 보물로 만들 만큼 손재주가 뛰어납니다. 자전거 핸들 색칠하고 있어요. 너무 녹슬었어요. 하얀색으로 한번 바꾸고 싶어요. 자전거를 멋지게 수리해 마음을 전하는 게 민우의 유별난 취미생활입니다. 이 자전거는 누구를 위해 만드는 걸까요? 민우의 손재주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여기가 좀 어둡잖아요. 키면 어둡잖아요. 좀 이걸 하얗게 나오게 LED 전구를 바꾸려고요. 자동차를 좋아하는 만큼 또래 친구에 비해 아는 것도 많습니다. 아빠의 발이 돼주는 자동차를 멋지게 꾸미는 일은 민우의 큰 즐거움 중 하나인데요. 아빠도 좋아하시길 바랄 뿐입니다. 네,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아버지한테 보여줄 시간이에요. 뭐 했어? 아버지, 엄마 차 안에 저장 좀 해주세요. 어? 밥 안 먹어? 왜? 농담. 왜? 뭐 있어, 구경하게? 불쌍 바바인지, 뭐 했는지.
시험을 앞둔 것 마냥 긴장되는